삶의 아름다운 부분을 이렇게 들춰내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주게 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었고요.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이네요.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삶의 의미를 좀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영화 보는 내내 너무 사는 게 겁나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또 내일을 너무 열심히 살고 싶다는 욕망도 생기더라고요.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. 그리고 또내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너무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저희가 젊은 나이를 좀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. 제가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거 등등 사소한 것조차도 감사하다고 느꼈어요. 저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엄마 아빠 연령대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딱 보기에 좋으신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수능 끝나고 잘뭘 할지 잘 몰랐는데 이런 거 보면서 좀 내가 뭘 원하는지,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목숨 화이팅! 목숨 화이팅! 목숨 화이팅! 영화 목숨 화이팅! 목숨 화이팅! 그 태양이 딱 떠오르잖아요. 그 태양이 이제 싫어요. 제가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. 하늘나라. 좋은 분들은 다, 한분한분다 나쁜 분들이었거든요. 100년 기약을 했는데, 100년이 안간이래. 엄마를 위해서 보내줘야지. 엄마! 아이들 기억 속에 밝게 웃는 모습을 담기를.